집신 또 내려왔네. 자, 집신 사고 딸랑이는 오병 아래. 그 다음에 이거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거 살까? 신발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거래해야 되니까 양동이. 제가 보기엔 이거 양동이 대박 나요. 이거 이거 이런 거래를 해야 돼. 이런 짜잘한 거래가 아니고 이런 걸 해야 돼 우리는. 어? 아, 이놈의 창고 이거 하나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큰돈 거래하니까 창고는 하나 올리자. 안 되겠다. 자, 근데 하나 올려서 살 수 있나요 저거? 저 얼마야? 무게가? 와, 뭐야 다섯 개 이거.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거래하지 말자. 이게 너무 무겁다. 차라리 이런 거 거래하고 말지. 깃발이나 저거 양동이는 하지 말자. 너무 무겁다. 저거는 안 되겠고, 그 다음 대량 확인합시다. 예, 대량 나무 있긴 했고. 어? 안 했네? 자, 수박의 최고가는 2135원. 그리고 대량 구매 부채 이거 2000대에 사야겠다. 대량 구매해서 아까 2000대 비싸다 안 샀는데 보니까 4000까지 올라가네. 자, 이대로 기다립니다. 300을 올리자고. 다음 거 보고. 일단 오늘 안 샀으니까 다음 거 보고. 자, 오르죠. 오릅니다. 올라요. 근데 이과도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 아, 부채 이거 구매했으면 조금 이득 보긴 했겠네. 자, 환약 이거 싼 거거든요. 이거 삽니다. 예, 네, 이거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키 5900? 오, 되게 비싸네 저거. 아까 구매할 걸 그랬나? 아니 저거는 평소에는 항상 2000대니까 괜찮아. 그리고 없으니까 자, 넘기고 이제 상환금 받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리죠. 계속 올라요. 아, 이건 왜 떨어지냐 자꾸. 괜찮아요. 올라요. 깃발. 잠깐. 아까 냅둘 걸 그랬나? 괜찮아. 이게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2호. 그리고 나무 위키랑 대량 구매 봅시다. 여긴 없고. 나무 위키 토마토 이런 쓸데없는 야채 정보를 계속 줘가지고 저게 문제예요. 저게. 환약 또 파네. 토마토. 자, 이거 삽니다. 이 환약은 취득이구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구매했지 참. 내가 뭐 하는 거래. 자, 봅시다. 저걸 팔아야 좀 몇 개를 팔아야 그래야 들어오는데, 저는 2호를 이득인 거래. 근데 너무 팔면은 또 완전 이득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팔면 안 되고 이걸 10개만 팔고 이 돈으로 이제 이거 취득하고 이 돈이 아니고 이 자리로. 그 다음에 여기서 자면은 이것들이 대박이 납니다. 다 올랐죠. 이것만 빼고 6300원 했고 1000원. 이거는 1200원대쯤에 팔고 이것도 역시나 한 1300원대 팔고 이거는 7000원. 그리고 이거는 기다려. 자, 이 상태로 버로 타면서 보자. 오늘의 하얀가는 뭔가 보자. 보자. 이걸 사고 싶긴 한데 야, 이거 많이 올랐네. 아까 좀 감수하고 살걸 그랬나? 야, 이거 조금... 아, 근데 만원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인의 전설에 그 몰락을 봤잖아요. 이것도 9800원까지인데 계속 그러다가 제가 사니까 800원, 막 1000원 그랬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과두주 몰빵할까? 네, 이과두주를 추가 구매를 하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리 늘리고 얘한테 돈 빌려주고. 잠깐, 7일후면은 끝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네요. 오케이. 한 번만 마지막으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추가 구매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요번에 몰빵하자. 자, 이과두주는 가치가 있죠. 예, 아까 3000원의 이득을 엄청 봤으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환약도 차라리 지금 살까 싶은데 아니면 2호 몰빵 갈까? 이 상태에서 2호를 아니야 자리도 없으니까 환약으로 하자. 자리도 생각해야 되니까 환약하겠습니다. 환약. 자, 요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환약이 1200원 되는 거를 저는 노립니다. 가자. 자, 가자! 떡상 가자! 떡상! 이거 봐, 다 올랐죠? 아, 근데 얘 왜 자꾸 떨어지냐? 일단은 다 오르고 있어요. 순조롭게. 이거 1200원 이상 오르면 팔라 그랬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팔겠습니다. 이거는 곧 떨어져. 게시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일단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팔고 나머지는 기다려. 나머지는 기다리고 그리고 대량 구매를 좀 봅시다. 야, 또 있네. 아, 700원이면 취득. 아, 구매가 아니었구나. 취득.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저거. 내가 주문해 놓은 걸 까먹고 자꾸. 그러게. 밑에부터 봐야겠다 다음부터 이제. 자, 봅시다.
물임비가 많이 싸다. 그리고 이것도 좀 사줬고, 근데 한 번에 확 이득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깃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는 기다립니다. 자, 요번에 기다리고, 과연, 없고, 부채. 일단, 올라, 와, 7,000원 올랐어요, 이거, 7,000원. 7,000대 이상으로 올랐고요. 환약 역시 올랐습니다, 이거. 환약은 지금 팔자. 환약은 지금 팔고, 야, 30만. 그리고 2호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는, 이거 둘다 비싸요. 비싸다기보단 그냥 적당해요. 평범합니다. 용과는 99. 와, 99까지 떨어지는구나, 저거. 여기서, 이거 둘다 오를 거니까 기다리자. 둘다 오를 아이템이에요, 저거. 기다리면 올라요, 저거. 잠깐만, 2호가 왜 떨어지지? 상인의 정설 하락. 오이펙 상승. 이과 두 주는 조금 올랐는데, 2호가, 괜찮아. 2호는 곧 대박을 칠 거라 괜찮습니다. 괜찮아. 환약 또 됐네. 구매 또 하고, 그 다음에, 아니, 떡락 아닙니다. 저 정도면 그냥, 평범. 무림비급. 이거 저번에 살걸 그랬나? 깃발도 올랐네. 꼭 내가 뭔가 할걸 그랬나 싶은 것들은 오르더라. 일단 6,800원까지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과두주가 지금 2,500원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팔아도 좀 우린 거의 뭐 50만 가까이 모으게 되는데, 지금 2호가 좀 왔다갔다 해가지고 좀 불안한데, 깃털부채 상승, 생선 하락, 대추빵 또 올랐네. 대추빵. 노래를 한곡 부르자. 431원.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야, 11,800, 2호 기다리자. 2호는 기다려. 2호는 기다리고, 없고. 이제 슬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 때가 됐단 말이죠. 이게 20 몇만까지 올라간 걸 봤단 말이죠. 화씨의 벽. 대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어떤 야동들이 많이 차있길래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겁나 비싸고요. 여기서는 이제 남은 것들은 다 오르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애매한 게 이과두주거든? 이걸 좀더 기다려볼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거. 네, 물병 같은 게 10만원이었다고? 어디 보자, 이거? 그래요? 크리스탈 컵? 이게 10만원이었다고? 사자. 저는 귀가 얇기 때문에, 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2호 떨어지면 사자고. 자, 일단은 상인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오랜만에 회수 한번 하고, 기다립시다. 자, 자자, 이제. 이거는 제 목표가 100만인데,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9일밖에 안 남았구나. 잠깐만,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이것만 살짝 올랐고, 다 떨어지는데, 아니야, 기다리면 돼. 이거는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야, 일시적인. 기다리면 됩니다. 이과두주 대량 구매했습니다. 이거 기다리면 돼요. 나무 위키는 요번 안 볼게요. 이제는 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선, 오이, 그리고 일단은 이거 취득하고. 야, 피망 25원. 초반이었으면 저 당장 했을 텐데. 한번 오랜만에 보고, 사과 필요 없고. 자, 괜찮습니다. 2,400원. 일단은,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환약만 빼고. 이게 10만원 넘었고.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난 이런 요물 같은 거 재테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일단 이거 2만원 이득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 이게 30만. 야, 이제 어떡하냐, 앞으로. 여기 없으니까, 냅두고. 그리고, 여기 이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걸로 확 올리는 게좀큰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대량 구매가 최고인 것 같아. 창고 요지비 2,800원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오를 것들만 남아있으니까, 이것들 다 비싼 거고 오를 것들이라,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괜찮아요. 토끼도 20만원이 원래 넘었었다고? 또 저의 귀를, 저의 귀를, 와, 14만원이야? 그래, 저거 하자. 그래. 옥토끼 하자. 14만원이면 저거 하자. 그나저나 여기서 뭘 파느냐 문제인데, 이과두주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3,000원대가 최고긴 한데, 그건 최고라는 거고, 보통은 한 2,000 얼마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50개만 팔고, 불안하니까, 크리스탈 컵은 냅두고,
이 상태에서 옥토끼를 사자. 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옥토끼를 하나 사고 이렇게 있자. 아, 25만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대로 있으면, 아, 상인 이거 하나 다운할까? 아니야, 있어봐 있어봐.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받고 더 이상 대출 안 해줍니다. 이 친구한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와, 2600원까지 올랐네. 근데 이유가 확 떨어진다. 이것도 살짝 떨어졌고, 옥토키는 거의 한 3만원 올랐고. 이러면 이과 두 줄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2호 지금이라도 이거 20% 팔까? 2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인은 20%를 더 쳐주니까 일단 이거 보고 생각하자. 어, 무... 아니야 이거 사지마. 이건 사는 게 아니야. 20%를 받는 게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2호를 지금 20%라 받고 더 팔고, 이래도 2,500원 이득이니까 하나당 이걸 팔고 43만원 그 다음에 얘네들만 어떻게 좀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100만원 모을 수 있을까 과연? 자, 지금 3일 남았습니다. 3일 일단 용량 다운그레이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자자. 자, 과연 벌 수 있을지. 5일이면은 4,000원이니까 이거 5일 어, 딱 받을 수 있네요. 이거 마지막 대출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A급 VIP 고객님이니까 어, 그래도 마지막 대출 한번 해줬습니다. 얘는 대체 어디서 그렇게 돈을 갖다 쓰고 빌리고 하는지. 양동이가 떴는데 이거는 무게 때문에 사지도 못하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보 한번 보고 죽순 필요 없고, 그리고 문제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지. 어, 이 만원 정도 떨어졌고, 만원. 그리고 17,000이 뭐야. 이거를, 이게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지금 8만원에 산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건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부터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보자. 이과 두 주랑 이거 좀 싸 보인다. 이거 개갖고 떡 이게 좀 싸 보이고, 그 다음에 스팀도 좀 내려간 것 같고. 야, 이 물고기 싸다. 부채는 좀 비싸고, 어, 다른 거는, 어, 상인의 전설 이거 싼데? 마지막 이거 대박을 이걸로 칠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인의 전설이, 어, 이걸로 대박을 쳐야 될 것 같아. 이걸 사고, 네, 상전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상전 코인 오늘도 상전 코인 이런 것들 냅두고, 그리고 이건 냅두고 오케이. 환약 얼마였지? 환약이, 아, 600원이네? 오케이, 환약. 근데 이거는 이제 몇 푼 안에서, 자, 이 상태로 있어보겠습니다. 가자. 있으면 일단 환약 떨어졌지만 상전은 올랐고, 이거 17만원 올랐고, 이거 20만원 이상 가면, 와, 12만까지 올랐네? 이거 지금 팔자. 어, 이거는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 이거를 팔면은 4만원 이득 받고, 그 다음에 옥토끼는 20만까지 기다립시다. 어? 아, 510원. 예, 필요 없는 돈. 예, 요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과연 100만을 모을 수 있을지, 이지랜 상인은. 자, 잡시다. 오늘은 그냥 자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전체 구매. 야, 이과두주 이거 사야죠. 예, 삽니다. 이건 이과두주는 사고, 오랜만에 한번 보고 2호 최고가. 야, 또 중복 나왔네. 자, 그리고 환약 오르고 있고요, 상점 오르고 있고요. 토끼는, 아유, 토끼 2만원 떨어졌어요. 아, 와, 괜찮아. 어차피 용량 없어, 괜찮아. 이 옥토끼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일단은, 네, 상점만 터지면 돼. 기다려. 자, 기다립니다. 기다리자 이제. 어, 일단 상점, 어, 옥토끼 팔자. 불안해 이거. 이거 3만원 이득 본 상태로 팔겠습니다. 그냥 옥토끼 팔고요. 환약 오르고 있고, 상점 오르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과도 취득하고. 자리가 보자, 팔 게 없었지. 환약 조금만 팔까? 자, 이과 두 줄을 위해서 환약을 살짝만. 얼마 이득 못 받긴 했는데, 어디 보자, 32개인가요? 아, 아니구나, 22개구나. 22개만 팔고, 그 다음 이 자리에다가 이과 두 줄 채운 다음에, 네, 요 상태로. 아, 참고로 안 늘린 이유가 지금 3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엔딩까지, 그 상태에서 좀 기다리려고. 어, 올랐고 이과도 좀 올랐고, 여기서 안 팔고.
자, 이 좀 미세하게 애매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기다립니다. 게시판은 죽순과 토마토가 상승하고 있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일단 원금 받았고, 원금이 아니고 이자까지 받았고, 오케이 다 올랐어. 자, 다 올랐는데 이과두준 지금 팔아야 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환약도 제가 보기엔 지금 팔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전이 대박만 딱 쳐주면은 100만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돈 벌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거. 야 상전 예약 구매 150권. 자, 상전 몰빵 갑니다 이거. 마지막 스퍼트 상전 2,500원 개당 50개 삽니다 이거. 이거 대박 납니다. 끝났어요. 자, 100만 가자. 100만 가자. 이건 못 받아 이제.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자, 잠깐만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대신에 20%. 이거 어떻게 할까? 팔까? 취득하고. 지금 엔딩까지 남은 시간이 끝났구나. 오늘이 마지막이네. 좀 아쉽다. 자, 마지막 상전 코인이 그래도 이득을 보게 하긴 했어요. 와, 93만원에서 끝나네. 와, 아깝다. 자,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20% 더 받아서, 그리고 환약 떴네. 더 받아서 팔고 나면은 아깝게도 94만. 아쉽다. 잠깐만, 뭐 딴 거 좀 보자. 뭐 이득 볼만한 거 있었나? 이거 2만원 올랐네. 이거 아까 살 걸 그랬다. 그리고 아깝네. 자, 94만. 그래도 뭐 엔딩 실패라든가 막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라 이 정도는 충분히 대상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마지막에 여관 맞다. 5,000원. 네, 여관에서 해야지 참. 마지막 가차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100만원 못 땄으니까 여기서 막 상전이 5건 나올 수도 있어. 자, 마지막. 네, 막판 도박 상전 5건. 트롤 이거 이득인가? 손해죠 이거. 8,200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아마 손해일 거예요. 트롤 얼마니? 1,300원. 싸구려네. 자, 개손해. 네, 개손해 맞고요. 갖다 팔고. 자, 945,485로 오늘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의 전설. 예, 주식을 하면 이렇게 대박을 날 수 있다는, 예, 그런 걸 보여주는, 예, 완전 대박 게임이었죠. 결산 화면을 갑니다. 야, 이거 만원 가지고, 아니죠, 만원도 아니야, 그냥 빌려서 시작해서 95만원 가까이 벌었거든요. 만원 빌려서. 야, 이거는 저 진짜 이거 주식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갑부. 와, 갑부. 도전가지 60만, 70만, 80만. 야, 이거 100만 했으면 진짜 뭐 대박 도전가지가 떴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100만에서 뭐 대지주 그런 걸로 바뀔 것 같은데. 중국의 게이무 뉴웰이라고. 아무튼 갑부가 됐습니다 저는. 와, 만원 빌려가지고 갑부를 만들었어요. 야, 100만 한번 찍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1,000만 넘길 수 있나? 야, 어쨌든 이제 저는 앞으로 주식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제한 모드 이건 뭘까요? 자수성가 초기 자본. 와, 1,000원. 날짜 제한 100일. 최대 코인 빵. 그리고 조급 만원 주고 날짜 제한이 대신 30일. 5만원 주고 50일. 그리고 만원 주고 100일. 창고를 업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불가. 3만원 무한 플레이. 날짜 제한 900. 야, 이런 것도 있구나. 999일 동안 할 수도 있네요. 만원. 그리고 100일에 만원. 야, 이건 뭐야? 2일 제한? 이건 뭐야 이거? 2일로 뭐 하라고? 무지막 제한 임대료, 창고 임대료 5배. 탕아들 만원 100일. 모두 아들들이 가져간다고? 이건 뭐야? 매일 창고에 임대료를 지불한 뒤 남는 돈 모두를 아들들이 가져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유실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매일 최대 5개의 아이템이 사라진다. 텅 빈 시장.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한번 해보자. 2일 제한 한번 해보자. 2일 제한. 이게 빨리 끝나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2일 동안 뭐 하라는 거야? 자, 2일 제한을 한번 해볼게요. 만원 가지고 2일 동안 뭐 얼마나 벌 수 있냐인데, 이건 뭐 의미가 있어 이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 그냥 운 아니야 운. 대박을 못 띄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과두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러면 이과두주 다 몰빵해서 거래를 하는 거 밖에는 5만원 이거 안되고 만원 최대한 해서 이걸로 해가지고 네 최대한 돈 다 끌어다가 갖고 온 다음에 20%에 걸리면은 그래야 대박 아니 그래야 제대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로 하는 거. 자, 이 상태로 자고 여기서 20% 상인에 이과두주 걸리면 대박인데 안 걸렸고 2일 제한이니까 이거를 팔아야겠는데 아마 하루 더 있어도 되죠? 아 안되네.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3,500원을 하루 만에 벌었고 결산을 하면은 무일푼 에 거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상인의 전설이란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이 지금 스팀에서 2,200원밖에 안 해요. 2,200원. 담배 하나 안 핀다던가 밥 한 끼 좀 싸게 먹는다던가 하면 살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번 사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팀 게임 상인의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